전역 후 처음으로 연예가 중계를 찾은 유승우 씨. 그리고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주는 박신혜 씨. 이렇게 취향을 제대로 저격해도 되나요? 두 사람의 풋풋한 데이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봄이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두 배우입니다. 유승우 씨, 박신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전역하고 TV 인터뷰는 좀 처음이잖아요. 네네. 한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반갑네요. 좀 사회생활 적응은 좀 된 것 같아요? 네, 적응 다 됐습니다. 완전히? 예예. 예. 지난 12월 전역한 유승우 씨,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냥 너무 마냥 고맙고, 그리고 저 혼자 나간 게 또 마냥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추억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은 정말 힘든 때도 있었고 너무 즐거운 때도 있었고. 그럼 지금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은? 아니 일단 일하고 있으니까. 네, 일은 해야 되니까.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추억은 그냥 추억이니까. 네,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훈련병 시절 성적 우수자로 뽑히는 것은 물론 신병교육 때 악마조교로 유명했던 유승호 씨인데요. 일단은 시작은 또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얼차례 좀 주고, 일어나, 내가 너 미워서 얼차례 준 게 아니야. 다 너 잘 되라고 얼차례 준 거야.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 약간 조금 보여주실 수. 살짝 기대해봤거든요. 아, 저는 진짜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네, 이제 군대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시는 동안 또 신혜 씨가 국위 선양을 했어요. 4년 연속 일본에서 팬미팅을 한 여배우는 신혜 씨가 유일하죠. 지금 이제 드라마가 인기가 피노키오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올해도 이제 아시아 투어 하면서. 군대에서 인기 많지 않았어요? 아, 어마어마했어요. 신혜 씨 영혼을 조금 여기 이렇게 담아서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걸그룹을 좋아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군인들이 이제 아침에 눈 뜰 때 걸그룹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눈 감기 직전까지 걸그룹으로 이제 하루를 마치기 때문에 네. 뭐 저 또한 네.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서 누가? 뭐 누군들? 누군들? 나 승호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올 줄 몰랐어요. 아니 누군들. 일단은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고대인데 그 이제 걸그룹들의 어떤 영상을 보면은 아 내가 되게 이렇게 치유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되게 저한테 아 왠지 나를 위한 무대 같고 나에게 되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달 연예가 중계 인터뷰에서 박신혜 씨는 나는 연하는 남자로 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때요? 그래도 이제 좀 남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근데 되게 멋있어졌는데도 멋있어졌다 하는데도 뭔가 그래도 아유 귀여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두 사람의 인연이 오래됐더라고요. 호재섭 씨 뮤직비디오에 연인으로 나와서 키스신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저 기린인 줄 알았어요, 유승우 씨. 아, 제 목을 너무 뺐네요. 네, 저번에 한번 또 신혜 씨가 요즘 연상연하 커플이 대세다 보니까 승우 군이랑 찍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곧 있으면 저희도 만나지 않을까요? 네, 조심스레. 아, 저는 좋습니다. 커플로 아니면 친누나로?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죠. 일일 DJ 하실 때 유승우 씨가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그거까지 찾아보셨어요? 그럼요. 두 분 만나려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이상형이 박신혜 씨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뀌었어요, 이상형. 제가 알기로는. 누구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아이유 씨였나? 누구였지? 기억나죠? 안 나는데요? 과거는 과거일 뿐. 그럼 지금 이상형은 누구예요? 신혜는 멍치지 마! 멍치지 마! 아, 버럭이네요, 버럭. 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은 여성분의 옆에 이제 가방을 꼭 메야 되고요. 확고해졌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앞에 이제 책을 가지고 다니고 약간 지적인.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동물을 사랑하고 잠깐만, 제 와이프인데요? 이제 거기서 우리 좀 이렇게 전할 예정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어느새 이상형을 꼽을 만큼 성숙한 두 사람, 아역 배우의 모범 답안으로 불리는데요. 요새 좀 눈에 띄는 아역 배우 누가 있을까요? 김유정 양도 있고 김소연 양도 있고 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 고등학생 때보다 그 친구들이 지금 영향력이나 그런 파급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그 여진구 씨 되게 제가 봐도 되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배우가 안 됐더라면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어가지고 네. 계속 피아노를 쳤다면 뭐 유치원 선생님이나 피아노 선생님. 승우 씨는 저도 군인이 되게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간 거고요. 네, 가고 나서 아 그냥 내가 하던 거 해야겠다. 그냥 배우 해야지. 영화 앞두고 있잖아요. 영화 나오면 저희 게릴라도 좀 나와주세요. 아니, 저도 예 그거 보면서 좀 아 되게 재밌겠다 했는데 나중에 한번 꼭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연예가 준비했어요. 이렇게 또 한 건 해냈습니다. 20대를 대표하는 배우 두 사람의 인터뷰라면 언제든 또 달려갈게요. 그 다음에 맞게 더 열심히 좋은 작품으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활동 성공을 기다리겠습니다. 어이구.